공소방! 엄마! 아줌마 집에 있냐? 아니. 사장님은? 아네, 들어오셨어 조금 전에. 이거 무슨 쌀이야? 누구냐? 공서방 아저씨랑 우리 엄마요! 들어오라 그래요! 내 말대로 하시오. 공서방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알겠죠? 안 들어오고 뭐하는가? 아니, 예, 저 들어가는 말이오? 누군가 쌀을 팔아오라고 시킨 사람이? 지가 말씀드릴게요, 사장님. 그 쌀은요, 이 성님이랑 이 서은이가 1년 동안 한 끈이도 안 빼놓고 이 한 주먹석 못해서 만든 존돌이 쌀이구만이요. 쌀을 팔아오라고 시킨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어. 지가 했구만이요. 서은이 자네가? 예. 지가 볼 때 성님이 돈이 쫓기 필요한 것 같은데 사장님은 한 푼도 안 주시지. 그렇다고 성님이 쌀 한 톨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한도 없으시잖아요. 성님이 불쌍하기도 하고 보기에 하도 딱하고 안 되어서 성님 모르게 지가... 그 말을 믿으라는 것이요, 시방! 아니, 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린 것이요! 지는... 사실대로 말했은 게요. 굳이 듣고 안 듣고는 사장님 맴이구만이요. 자네들 둘이 작당을 해서 쌀을 보냈다고 경찰서에 신고를 할까? 아이고, 사장님. 지는요, 아무 잘못 없구만요. 지는 그냥 쌀 치고 온 죄밖에. 그러니까 대답을 하란 말이요. 아, 누가 자네를 그런 일을 시키더냐고. 아, 시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요. 공서방. 아니, 사실대로 말로쇼. 아, 내가 하자고 했잖여요, 내가. 절도죄로 영창 들어와서 콩밥 먹고 잡은 건 아니겠지? 아이고, 저, 용서하셔요, 사장님. 그냥 아래 것들이라는 건 그냥 주인이 시키는 걸 할 도리밖에 없잖아요. 공서방! 언제 우리 주인이 그러라고 시킵니까? 내가 누튼 장님이요! 당달봉사요! 날 뭘로 보고 거짓말 하는 거요! 누구세요? 나야, 문 열어. 웬 신발들이니? 누구 왔어? 어머, 여보, 일찍 들어오셨네요? 공서방, 쌀 지고 오느라고 수고했죠? 고마워요.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어머님께도 고맙다고 전해줘요. 다들 왜 이래요? 자네, 그 손에 든 건 무엇이요?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구만요. 뺏어서 확인해보기 전에 말을 혀. 참깬디요. 지름 잘라고 참말이랑 깨요. 왜 그래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아, 그것도 일로 내려놔. 안 되어라, 사장님. 지름 짜갖고 가야 된단께요. 내가 짜다 줄게. 아, 짜다 주면 될 거 아니오? 왜 그래, 숨금없니? 어디 아픈가? 울고 잡아서 그래요. 시방 내 맴이 맴이 아니란 게. 왜 그러는디? 우리 성님 불쌍해서요. 불쌍해서 또 죽었어. 마님이 왜? 병신 같은 이 서운이를 출석같이 믿고 신발 안 보냈는디 빈손으로 들어가게 생겼던 게요. 저런, 돈을 잃어버렸구먼. 매 한 가지요, 돈 잃어본 것이나. 뭔 일인디? 맨정신으로 말 못하겠구만. 나 술이나 한잔 사줄라요. 대낮부터 술은 좀 그러제. 변하지 마. 멋이 어쩌깐디.
글쎈, 정보났다 소문날 때문에 그랬었어. 정보났다 소문나면 또 어쩌소. 과부 호랩이 정보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또 있다요. 아이고, 아무리 좋아도 헛소문이라는 건 좀 거시기하지. 거시기하다니요? 껄쩍지근하다고. 아이고, 껄쩍지근 흑이는 박쌤 마늘에 죽고 10년 넘게 정조 지키고 산다고. 응? 누가 표창장이라도 내립디까? 율법이라도 세워주드냐고. 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 성님이요. 점들은 모를 것이요. 우리 성님이 어떤 세상 살고 있는지. 그래도 마님은 숭어언니 같은 아랫사람이 곁에 있은 게 외롭지는 않으시잖여. 외로운 것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박세니? 뭔 소리요? 이래봬도 남자여, 나도. 어미, 나 처음 알았네. 박세니도 남자구만.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집에 안 계셔? 절에 가셨어요. 어디 가요? 집 안에 도둑놈이 들끓어 쌀까면 확인 좀 해야 쓰겄어. 궁금하지 너? 뭐가? 자존심은 쎄가지. 솔직하게 고백해, 궁금하다고. 왜 그래? 궁금한 거 없다니까. 백봉숙 교수님 레슨 어땠는지 궁금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싶으면 해. 들어줄 테니까. 일류 교수는 역시 다른 거 있지? 우리 무용 선생 레슨하고 차원이 달라, 차원이. 너 대학 붙여준대? 대학이 문제겠니? 장차 무용가로 대성할 수 있게 해준댔어. 너도 집에다 얘기해서 레슨 받아. 우리가 뭘 몰라서 그렇지 교수 레슨 안 받고 대학 들어간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더라고. 이사돌아 덩컬한테 선생 있었니? 선생 없이도 세계적인 무용가 됐잖아. 네가 이사돌아 덩컨이니? 교수 레슨 같은 거 안 받고도 대학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